호주머니에 넣었더니 이게 많이 튀어나와서 제가 뒤로 좀 옮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용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프로필이 없어서 저의 생각을, 저의 이력을 이 프리젠테이션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강의하기 전에요. 제가 디스플레이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또 많은 엔지니어들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드론의 짝퉁입니다. 이 드론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AI가 접목이 돼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 오시네요. 네, 이거는 짝퉁이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또는 여러분들의 가이드, 보디가드처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죄송합니다. 이게 컨트롤을 벗어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것, 그런 그 도덕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저렇게 제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저의 컨트롤을 벗어났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4차 산업 혁명하면서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이런 이 도덕성과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우려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유 교수님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4차 산업이 처음에 얘기가 될 때 가장 우려가 됐던 게 뭐였냐 그러면 4차 산업이 오게 되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AI 기술 때문에 나의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저희의 일자리가 AI라든지 이런 로봇이라든지 저희의 편익을 도와주는 그 부수물들에 의해서 저희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을 생성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저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의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딩하는 엔지니어라든지 리딩하는 정책의 이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꿈의 방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실은 여러분들처럼 이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학생,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약간 좀 거북한 내용 또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지라도 제 타겟이 지금 커나는 세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차 산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창조, 융합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식으로 배워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꿈꾸는 곳에서 뭐 현실적이든 현실적이지 않든 꿈을 꾸는 곳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지금 글씨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끔 저도 좋아하지만 상상을 좋아합니다. 예. 잠깐 떠오르는 그런 상들이죠. 이런 상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1초 또는 1시간.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면서 구체화되면서 자기의 희망이 되고 꿈이 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96년에 이제 H전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는 굉장히 호황이어서 뭐 원서를 넣기만 하면 다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들어가서 못 볼 그런 상황을 많이 봤어요. 지금 같으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이 보통 8시 반에서 9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7시 반 이렇게 출근을 하라고 하고요. 저희 위에 있는 그런 윗분이 오기 전에 무조건 앉아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필 수 있었는데 예, 저희 모 그룹장님은 재떨이를 집어던지기로 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거의 비일비재했고요. 안 맞으려고 일단 사무실에서 예, 가면 일단 눈두장 씻고 피하기 이런 그런 힘든 시기도 겪었습니다. 전자회사, 반도체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셋업도 많이 했습니다. 설치를 할 때 예, 저희가 공장에 불이 나서 대피한 적이 있는데 불을 끄지 않고 대피했다고 혼났습니다. 저희가 잡을 수 없는 불임에도 불구하고 예, 신용이라도 해야 됐고 예, 그래야 됐다는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아마 이 정도의 높이일 것 같습니다. 요 위에 공조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화재로 공조기가 다 망가졌겠죠. 거기 폭이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위에 보이는 거하고 저 판넬과 위에 사이가 이 정도 됩니다. 여기 저희가 기어 들어가 가지고요 한 300평 되는 데를 IPA라는 그 유기화합물 그 알코올하고 비슷한데요 이걸 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었던 거는 저한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한테는 지켜야 될 가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하는 일이 기업 컨설팅이다 보니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약간 저하고 저희 때하고 좀 틀립니다. 세대의 차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상황이 어떻든 상황이 나한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상황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맞추지 않아도 괜찮지만 나에게 꿈이 있다 그러면 좀 어려운 상황이라도 맞춰가야 될 때는 맞춰가야 된다는 거 네, 그것을 네,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꿈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야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MBA를 하게 됐고요. 그 MBA를 통해서 이제 제가 엔지니어에서 기획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기획 마케팅으로 넘어가겠고요. 해외 영어까지도 했었는데요. 이런 1년의 이제 노력, 제가 한 2년, 3년 정도 공부를 회사 다니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했더니 이제 제가 MBA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그걸 인정해서 제 직무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패턴, 엔지니어 패턴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로 패턴이 바뀌게 됐습니다. 적어도 두 회 정도는 고생을 해야 제가 하는 직종에서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뜻하지 않게
저의 미래가 3D로 바뀌었습니다. 예.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예,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한 40 중반 정도의 회사에서 회사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지금은 하이닉스라고 하면 굉장히 전 세계에서 뭐 한두 번째 하는 그런 회사지만 그런 회사일지라도 이런 기술적인 패턴, 세계 경제 패턴에 따라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예외 없이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 대상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조직에서 조직을 리뉴얼 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런 위아래가 자꾸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 같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저도 네, 그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지금 얘기할 3D 프린팅입니다. 4차 산업, 아까 유 교수님께서 뭐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4차 산업은 3D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조명이 된 거는 제조업에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산업혁명들이 이 제조 분야의 기술혁명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방식이 제조업이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가장 먼저 접근이 되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1차 같은 경우는 증기기관의 발명이죠. 그리고 기계라는 그런 기계 탄생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기가 탄생이 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고 4차로 넘어가는 지금 현대 살고 있는 인터넷과 그다음에 IT의 그런 조합이 3차가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4차는 무엇인가? 아까 유 교수님께서 휴바 박사님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창조적 파괴라고. 창조적 파괴, 그리고 창조적 파괴 뒤에 어떤 게 남아있나? 융합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은 제가 감히 말을 하자면 1차, 2차, 3차 이게 다 녹아서 없어져서 다시 하나의 새로운 모태를 그리는 거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모태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인공지능, AI도 있고요. 보안 쪽에는 핀테크도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할 그런 자동화를 넘어선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것을 디지털로 받아서 생산을 할 수 있는 3D 프린팅까지, 이런 것들은 4차 산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방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느끼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느끼고 사람이 직접 전달하고 판단하고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인터넷이 생기고 하면서 이런저런 데이터들이 넷망을 통해서 데이터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IoT라는 그런 인터넷 오브 띵이죠. 이런 것들이 생활 각 또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게 심어져 있어서 이런 IoT를 통해서 저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저의 눈으로도 느끼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예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 했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학자분들이 했을 거고요. 지금 IT 세계로 넘어오면서는 컴퓨터들이 그거를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과 컴퓨터가 합쳐지는 그런 AI, 이 큰 틀에 의해서
판단이 많이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세계가 융합이 되는 거죠. 앞으로 제가 VR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VR을 여기서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VR, AR이 현실 생활로 들어오게 되면 마치 이제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 귀에 지금 뭔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어쨌든 전공은 공대를 했기 때문에 말주변이 없어서 제가 지금 IT에 약간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좀 버벅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 파고들어서 가상 세계와 그 다음에 현실 세계 이런 것들이 믹스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 상황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변화들입니다. 지금 뭐 핀테크는 이미 지금 와 있고요. 클라우드도 지금 서비스가 융성하게 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2018년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오픈소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도 지금 한참 활성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양 교수님이 얘기할 O2O도 여기에 한 틀에 속하죠. 그리고 핀테크, 그 다음에 AR, VR,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5년 정도면 이게 여러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실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저런 현실이 벌어지게 되었나? 거기에는 명확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IT 뭐 기술 회사죠. 회사이면서 컨설팅 회사인데 가트너 그룹에서 2018년, 뭐 2017년도 뭐 거의 유사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하고 전략적인 컨펌을 10개가량 했습니다. 이 상황은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여러 강사님들이 다 설명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트너 그룹이었고 이번은 저희 정보통신에서 그러면 저희 나라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제 정의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잘 오다가 이번에 좀 사고가 났었죠. 미국에서. 그래서 아마 약간 주춤을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연구가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아마 다른 강사분들께서 설명을 잘 해주실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3분 정도만 제가 3D 프린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D 프린터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꿈 얘기를 하고 메인은 3분 정도밖에 안 하느냐 하면 3D 프린터는 아주 단순합니다. 3차원 형상을 만들어주는 거 딱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3차원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없다면 3D 프린터는 3D 프린팅은 전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3D 프린팅 하면 생각나는 게 아마 여러분들 이제 학생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청중분들은 아실 겁니다. 연금술에 대해서. 연금술. 예전에 한참 3D 프린팅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쓰였던 거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겠다. 실제로 이 연금술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드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완성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경주를 했었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이루었냐 하면 화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 금속, 재료 이쪽에 어마어마한 부수물을 산업 혁신 기술들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연금술은 본연 자체의 목적은 이루지는 못했지만 결국 그 여파로 다른 많은 기술들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3D 프린팅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바타라고 하는 거죠. 나의 또 다른 모습, 뭐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쓰이는데 요즘에는 많은 3D 스캐너들이 있습니다.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디지털화되는 작업을 데이터로 클라우드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모양으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원리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XYZ 3차원으로 형상을 쌓아간다. 이런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팅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재료 기술입니다. 재료. 프린팅 기술은 너무 심플한데 그 재료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세포라는 그런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셀 만드는 기술이 아직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생각하는 거 무엇이든 다 가능합니다. 단 거기에 들어가는 원초적인 재료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정말 노다지가 되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혹시 짐작이 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네. 뻥입니다. 무슨 뻥 맞은 맛입니까? 자, 아마 학생들이 봤으면 이거 알 겁니다. Q&A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끝내게 됐는데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라고 Q&A를 한 겁니다. 자, 마치고요. 마지막 한 멘트만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길이 있었던 길은 없습니다. 네. 내가 가게 되니 길이 생긴 거고요. 그 길을 누군가가 계속 따라갔기 때문에 그 길이 대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경 선생님.